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여섯 번째로 차례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는 상식적인 거죠. 자, 첫 번째는 그 순서대로 그 머리 등록부터 해서 이거 32가지 순서를 아까 있었던 이 방법으로 좀 1부터 5까지, 5에서 1까지, 6부터 10까지, 10부터 1까지, 그죠? 이런 방법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고, 지나치게 급하게도 하면 안 되고, 지나치게 느리게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살라내가지고, 마음이, 그죠? 그 이영애나 장동건한테 가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념을 극복해서, 그죠? 혐오스럽다고 마음 잡도록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그죠?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뭐죠? 자, 여섯 번째는, 자, 차례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즉, 무슨 말인가 보죠?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내버려 둘 때 차례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만들도록. 이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32가지 부분을, 그죠? 정해진 방법대로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익숙돼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어떤 머리털 할 때죠? 머리털이 확, 그죠? 잘, 그죠? 표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염통, 이랬을 때요. 염통이 확 강하게 표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간이 있을 때, 간이 생기, 강하게 표상이 그 나타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털에서 머리털이 전혀, 그죠? 표상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32가지가 전부 다 표상으로 확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계속 해갖고요.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내려놓고, 잘 나타나는 부분만 갖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49쪽. 자, 이제, 그 부분이죠. 위에서부터, 자, 이처럼, 그죠? 이 처음 부분이 머리털에 이르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음이 잡도록 할 때, 어떤 부분들은 나타나고, 어떤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마음이 잡도록 하는 일을 지어야 한다. 두 부분이 나타날 때, 그 중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하나를 마음 잡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 잡도록 함을 통해서 본 삼면을 이렇게 대중이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그저 나타난다는 뭔가? 우리 이걸 앞에서 보면 이것은 뭡니까? 그 익힌 표상 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다른 표상까지는 아니고, 그죠? 익힌 표상은 뿌듯하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을, 그죠? 그, 택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마치 68명입니다. 그 비유다. 32가지 야자수가 서 있는 숲에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고 싶은 마음에 첫 번째 서 있는 야자수의 입을 화살로 쏘면서 고함을 지르면 그때 그 원숭이는 차례대로 다음 야자수에 뛰어 올라 마지막 야수까지 갈 것이다. 사냥꾼이 마지막 야수까지 쫓아가서 이전처럼 하면 원숭이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야수로 올 것이다. 32가지로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위로 가고 똑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쫓긴 원숭이는 고함 소리가 난 곳마다 끙충 뛰어 오르다가 결국 맨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한 야자수에 올라서 그 소에서 삭트는 새순을 꽉 잡은 뒤 화살에 맞더라도 다른 곳으로 뛰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됐죠? 그렇잖아요. 원숭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가고요. 하면서 왔다 갔다 강제로 가다 나중에는 뭔가 힘 빠지고 계속 집중을 하면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잡고 꽉 머물러 버릴 거 아닙니까? 비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32가지를 외우다 보면요, 제일 분명하게 표상이 드러난 부분 하나에 집중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비유적 적용이다. 숲 속에 32가지 걸을 야자수가 있듯이 이 몸에 32가지 부분이 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수행자는 사냥꾼과 같다. 수행자의 마음이 32가지 부위들이 있는 이 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원숭이가 32가지 두 걸을 야자수가 있는 숲에 사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머리털을 마음에 잡도록 함을 시작하여 차례대로 가서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머무는 것은 사냥꾼이 첫 번째 서 있는 야자수의 잎을 화살로 쏘면서 고함을 지를 때 원숭이가 이 야자수의 저 야자수로 뛰어올라 마지막 야자수에 이르는 것과 같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 방법과 같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이 잡도록 하여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내버려 두고 나타난 부분들에서 준비를 짓는 것은 원숭이가 계속해서 쫓길 때 고함 소리가 난 곳마다 꽁충 뛰어오는 것과 같다. 마지막에 두 부분이 나타날 때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 잡도록 해서 본 삼매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한 야자수에 올라 그 속에 그 야자수의 삭트는 새순을 꽉 잡고서는 화살에 맞더라도 뛰어오르지 않는 것 같다. 대충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부분보다도
이 혐오를 마음에 잡더라는 부분은 부탁을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걸 볼 때도 그때 당시에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그죠, 명상 둘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또 다른 비유입니다. 탁발을 한 비유와 설교 두 가지 각오가 사는 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본 3매가 현전하겠죠, 그죠? 익힌 표상이 다른 표상으로 되고, 그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염통이 있잖아요? 확 떠오른다면, 그죠? 그 염통에서 다른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다른 표상이 생기면 본 3매 들죠, 그죠? 다른 표상이 생기면 두 가지를 통해서 본 3매 됩니다. 첫째 뭡니까? 그 꼭 돼야 될 것. 두 번째, 그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죠? 확립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초선에 들 때는, 우리 그 다른 표상이 생기면 초선에 들 때는 무엇이 그 꼭 됩니까? 다섯 가지 자연이 있기 때문에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수백 번 했습니다. 그죠? 강박적 욕망, 적이, 이로 해태운침, 들뜬 후에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자연이 꼭 되고, 또 똑같이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부승 요소가 확립됩니다. 다섯 가지 선의 부승 요소가 뭡니까? 뭐야? 뭐지? 이런 고난한가? 정말로 한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아리가모 길라다다 해서까지 하면은 한 1000번 했습니다. 됐죠? 다섯 가지 선의 부승 요소. 한자가 또 외워졌습니다. 심사, 희락증. 됐죠?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확립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이선은 뭐가 됩니까? 또 극복되는 건 심사가 극복되죠? 제거되죠? 희락증이 확립됩니다. 이선입니다. 제3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까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낙과 정이 확립됩니다. 제4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도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이 있는 경지, 그게 제4선의 경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것을 해서, 그죠? 우리는 다른 표상이 생기고, 다른 표상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고, 심사일학적이나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본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72번에 보면, 그죠? 51쪽, 그 보면 71번에 7, 본삼매로서, 자, 본삼매에 드는 부분으로서, 즉, 머리털 등의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본삼매에 든다고 알려드리면 되죠? 이거는 32가지가 뭉뚱그려서 본삼매에 드는 거 아닙니다. 32가지 각각에서 있잖아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에서 다른 표상을 취해서 본삼매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경험을 인용해서 이때까지 설명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문으로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번, 그죠? 74번, 75번, 이렇게 해서, 그죠? 76, 77, 그죠? 78, 계속, 그죠?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제가 그림 말고 다 공부해갖고, 무슨 게임을 다 해왔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딴 거로, 구라를 욕만 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걸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뭐, 그런 한말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54쪽, 그 79번입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습득의 능숙함을 잘 파악하고, 10가지 마음이 잡도라면 능숙함을 잘 구분한 뒤 수행자는 이런 두 가지 능숙함 통해서 능성들을 잘 들어야 돼. 이때까지 결론은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80번에서는, 이제, 요렇게, 그죠? 이제, 그, 하고 있고, 80번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잡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체 여기서 핵심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혐오스러움입니다. 우리, 그죠? 우리 불교 수행이기 때문에, 32가지 부위를 단순히 이걸 익히는 거는, 의학도들이 하는 겁니다. 대체 의과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과대학이 아니고 불교입니다. 불교, 우리 삼매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 32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81번부터는 신체의 32가지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그죠? 이 방법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섯 가지로 첫째로 그걸 갖고 구분합니다. 8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색깔, 형태, 방위, 장소, 한계, 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당연히 뭡니까? 이, 그죠? 색깔, 또, 그죠? 형태, 냄새, 거주지 등 다른 방법으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구분해야 된다. 다섯 가지로 색깔, 형태 등으로 구분하고 핵심은 뭡니까? 혐오스럽다고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혐오가 빠지면은 이거는 의과대학입니다. 됐죠? 불교가 아니고 의과대학, 그죠? 해부학 공부입니다. 됐죠? 근데 불교는 뭡니까? 혐오스럽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의대 우리 옛날 친구들도 뭐 이야기 들어 뭐 의대 간 친구들 뭐 이거 못해 갖고 의대 그 주로 의대 나온 사람들은 대구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거 못해 갖고 거기서 너무 역겨워 갖고 그죠? 이렇게 뭐 뛰쳐 나왔다고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저 83번부터 머리털부터 아까 대충 봤죠, 그죠?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고 힘을 썼다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어디 됩니까? 138번입니다. 80쪽입니다. 80쪽에 보면 138번. 맨 마지막에 아까 32가지 부분은 맨 마지막이 오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줌은 색깔은 뭐고, 형태는 뭐고, 방위는 뭐고, 이렇게 해서 쭉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39번에서, 그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털, 139번입니다. 등의 부분을 색깔, 형태, 방위, 장소, 한계로 구분한 뒤 순서에 따라 지나치게 급하지도 않고 등의 방법을 정해서 색깔, 형태, 냄새, 장소 등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마음에 잡도록 할 때 마지막으로 개념을 극복한다. 그렇죠? 우리 머리털 하는 그런 건가? 혐오스러움이 기본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영역 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그건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번은 이제 이때까지는 자기 몸을 그죠? 머리털 몸털 하면서 해체해서 그죠? 관찰하는 것이었다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남의 몸이 있잖아요. 남의 몸도 그렇게 그 관찰하겠죠. 그죠? 그래서 타의 몸에 대해서도 마음의 잡조리함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자, 배회하는 인간이나 동물 등이 중생이라는 형태를 버리고 오직 부분들의 무더기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죠? 무더기, 단지 더미일 뿐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우리 불교에서 기본인데 왜 해체해서 보기를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린 전부 개념에 속아버린다. 개념에 속아 어떻게 됩니까? 확 집착해버린다. 우리,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오오는 뭡니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백발백중 뭡니까? 백발백중 아니고 얘는 뭡니까? 퍼펙트리 그죠? 아, 저 연도 이것도 할 줄 압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집착해버린다. 나하고 뭡니까? 참나, 진나 대야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살짝 좀 잠이 불성 열애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확 집착해버린다. 그렇죠? 해체해서 보면은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용해 생각하십시오. 이영에 해체하지 않으면 집착합니다. 해체해서 보면 이영에 가래 너무 딴 거 하면 수확하게 하면 잡혀갑니다. 이영에는 다 가래 나옵니다. 그죠? 이영에 가래 그 집착합니까? 해체해서 보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네, 불교 모든 불교의 방법론이 해체해서 보면 되죠. 여기 보시다시피 수행에서 그죠? 아무 그래서 그죠? 여기서 그죠? 부담으로 쓰니까 딴 방 부분보다도 32가지로 해체하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실 겁니다. 됐죠? 그만큼 우리 해체해서 보기는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학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수행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앞에서 우리 본 대로 그죠? 순서대로 레벨을 좀 더불어 안 떠오르는 걸 내버린다 했죠, 그죠?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잡도록 할 때 서서히 본 삼매가 나타난다. 여기서 머리털 등의 색깔과 형태와 밝은 장소와 한계로 나타나는 것이 익힌 표상이고, 색깔 등의 모든 측면에서 혐오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표상이다. 이것은 반복해서 잡고 수행할 때 부정의 명상들이 쓰는 것처럼 오직 초선의 본 삼매가 생긴다. 왜 그렇게 해서요? 혐오스럽다는 익힌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32가지 부위에 대한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색깔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까시나 수행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색깔이죠. 우리, 예를 들면, 그죠? 염통이 빨갛다고 이러면 빨간 게 집중하면 뭡니까? 그거는, 우리 그, 까시나가 열 가지 까시나 뭐였습니까?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그죠? 재앙의 노공,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거시기, 그죠? 갑자기 제 번지풍에 확 들어가버렸어요.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빨갛다고 관찰하면, 이거는 까시나 수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까시나 수행을 하면 사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혐오로 관찰하는 겁니다. 뭔가, 염통이 혐오스럽다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는 일으킨 생각이 계속 붙어 있어야지, 계속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선밖에 못 됩니다. 즉,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럼 자선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지? 또 뒤에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이 정도로 초선이 되는 것이 자유자재로 우리 삼매는 자유자재가 있죠. 다섯 가지 자유자재. 입증의 자유자재, 출증의 자유자재, 무문의 자유자재 등이 있죠. 자유자재하게 초선을 이렇게 해서 닦으면 뭡니까? 대상만 있잖아요. 심오스름에서 색깔을 팍 바꿔보면 그 순간에 따닥해서 사선까지 들겠죠. 그죠?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혐오로 관찰할 것으로는 초선밖에 못 든다. 당면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자, 오직 초선의 본삼매가 있는데, 이 본삼매는 한 부분이 분명해진 자에게는 오직 하나가 나타난다. 혹은 한 부분에서 본삼매를 얻은 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도 본삼매는 오직 하나만 나타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나, 여러 부분들이 분명해진 자나, 하나에서는 얻은 뒤, 다른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에게서는 마치 말리카 장로의 경우처럼, 부분들의 숫자만큼 여러 가지 초선이란다. 됐죠? 32가지 전부 다 해서, 각각의 다른 부상을 일으키면 32가지 초선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순차적으로,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장로는 32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32가지 초선을 얻었다. 됐죠? 그죠? 이제 뭐, 우리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당연한 기계일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이 명상 주제는 143번입니다. 초선으로 성취하지만 색깔과 형태 등에 대해서 마음 책임, 의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이라 한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익은 뭡니까? 144번입니다. 다섯 가지 이익을 붙잡아서 선생님은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한다. 됐죠? 혐오를 마음 잡도록 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극복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줄에 내려가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그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두려움과 공포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각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됐죠? 그죠? 그, 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색깔을 의지하여 네 가지 선을 얻는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혐오스러움을 잡도록 할 때는 초선밖에 못 얻지만, 거기서 뭡니까? 대상을, 예를 들어, 머리털을 있잖아요, 그죠? 뭐, 아까 염통을 해서 염통을 하시죠? 염통이 혐오스럽다고 하면 초선을 얻지만, 염통을 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로 딱, 색깔로, 그러니까 대상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까시나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선에서 3선, 4선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6가지 초월지적 신통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4가지 선을 얻는 그, 우리, 뭔가, 그 색깔이 까시나로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혐오스러움의, 이런, 그, 관찰로는 초선밖에 못 얻으니까, 신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계속 했습니다. 제4선을 얻어야, 제4선을 체득해야 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4선을 바닷가 장하라 그러죠? 그죠?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이랍니다. 바닷가 장하라는 말은, 원으로, 그죠? 이건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닷가 자랑합니다. 바닷가는 예, 토대가 되는 자랑은 중국에서 선으로 옮긴 거잖아요. 뭐의 토대가 되는? 예,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됐죠? 제4선입니다. 제4선을 예, 체득하지 않고서는 신통을 못 낮춘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예, 정설입니다. 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다 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그죠? 혐오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머리털부터 해서 오줌까지 32가지 부분으로 해체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7가지 능숙되고 7가지 습득의 능숙함, 10가지 뭡니까? 마음의 잡도리함의 능숙함,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습득의 능숙함의 핵심은 뭡니까? 말로써 외화된다는 겁니다. 됐죠? 32가지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을 했으면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익숙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그 처음에는 전체를 다 그죠? 외우고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익숙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만 마음이 잡도록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익힘 표상이 생기고 다른 표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다른 표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본삼매가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제거되는 것, 습득되는 것. 됐죠? 그죠? 다른 표상이 생기면은 다섯 가지 장애는 제거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는 확립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초선에 들게 된다. 다섯 가지 그 뭡니까 우리 성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신사 희락적 됐죠. 그런데 이 혐오를 마음과 뜻에 하면 초선밖에 들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 혐오스럽다는 것을 계속 마음과 뜻에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혐오스럽다고 마음과 뜻에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밖에 못 듭니다. 자, 그래서 2선, 3선, 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2가지 부위가 가진 그 색깔로 있잖아요. 당연히 생겼을 때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대신에 그 색깔에, 그죠? 색깔을 마음에 잡도록 하면은 우리 가시나 수용이 되겠죠, 그죠? 청황즉백하는 그죠? 가시나 수용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제4선까지 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요것이 우리는 그 혐오를 마음에 잡도록 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이 됩니다. 됐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죠? 한번 해보시고, 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거 해갖고, 그죠? 박사 논문도 쓰는데, 박사 논문하고 본사에 들어가고 뭐가 더 좋습니까? 그거 알아서 판단하시죠.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예, 해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좀 모르긴 해도 이렇게 외우고 한 자체만 해도, 그죠?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극복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마음을. 좋은, 그죠, 어떤, 정말 우리가, 그죠, 우리 마음이 고결하게 되고, 그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그, 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